14번. 이 말의 의미를 좀 파악을 좀 해야 되겠죠, 이게. 이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무의 실수 x1, x2인데 x1과 x2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x축이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만 f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지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이 논리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x1을 이런 데 찍으시고 그럼 이 값의 높이가 f of x1일 거잖아요. x2를 여기다 찍으시면 이게 g of x2가 될 텐데 얘가 더 높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이 같냐 다르냐의 차이야. 이 값이 만약에 같았다면, 그러니까 여기도 f of x, 그 다음에 여기도 g of x 해서 이 x가 같이 들어갔다면 이 논리는 됩니다.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같은 데를 찍을 거니까 어디를 찍든지 간에 얘가 더 분명히 높이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이 값이 달라서 아무데나 그러니까 쉽게 f에 어디를 찍든 g에 어디를 찍어도 항상 얘가 높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그래프를 찾으시려면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기에 최소값이 얘 최대값보다 높이시죠. 그래야만 어딜 찍든지 얘가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와 이 논리의 차이를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요 얘기와 요 얘기 차이야. 여기 의미가 좀 챙겨놔야 돼. 그래서 문제 해석은 이게 둘 다 2차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f라는 그래프의 최소값이 여기가 g라는 그래프의 최대값보다 위에 있다 를 만족하는 값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f가 지금 최고차 개수가 지금 아래로 있는 것도 맞고 그죠? 그러니까 f of x가 x-2분의 m에 대한 전체의 제곱 더하기 4분의 m제곱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 값의 높이 값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분의 m제곱 더하기 4에 떨어지겠지. 그 다음에 g는 최고차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2분의 3제곱이 되나? 3m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0이니까 3분의 4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높이 값이라고 하는 게 3m-4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m제곱 플러스 4m이라고 하는 값이 크거나 같다. 이 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도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 상관이 없는 거지. 크거나 같다. 3m-4분의 3. 이거 푸세요. 이게 문제.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얘가 정렬하면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3 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푸세요. 아마 그림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럼 m축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림을 좀 써야지 m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7 7 나오나 7? 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7 내가 2 마이너스 루트 7 인데 눈도 포함되고 작거나 가지고 이만큼 다르겠네. 한 몇 번이야? 아 1번? 좀 알아둬야 되는 논리야. 아, 정신 차려 이놈아. 실없이 웃지 말고 너 그러다가 가서 친구도 없어. 사귀었어요. 통선맹 했다고 친구냐? 친구해. 그렇게 생각하면 난 친구가 몇천 명 있겠다. 야, 친구라면 아플 때 신장 하나 꺼내줄 수 있는 게 친구겠지, 도희야, 그지? 보람이 아프면 지 아파가지고 힘든데 신장 하나 떼어도 줄 수 있는 게 친구 아니야. 줄 수 있나? 뭐죠? 아, 넌 안 준대? 어떻게 줘요, 그걸? 야, 친구라면 그 정도 주는 거지. 그 정도 가고야 친구인 거지. 서로 얼굴 알고 민지, 민지 안녕. 얘 친구냐? 야 나중에 네가 힘들 때 응? 민지한테 전화해서 야 민지야 나 돈 좀 빌려줘봐 얼마나 천만 원만 모르겠는데 끝 연락 안 돼 이거 친구 아니라니까
동이랑 친구 아닌가 봐? 안 준대 절대. 그럼 줄 수 있는 친구 있니? 도희야? 있어 있기는? 넌 아니야. 넌 아닌가 봐. 너는 줄 수 있냐 누구? 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줄? 야 뭘 줄 돈이 없어. 아 너는 전자를 선택하겠구나. 왜? 민지가 나 전화해서 돈 좀 빌려줘봐 이럴 때가 아니라 네가 전화해서 돈 좀 빌려줘봐. 어, 평생 살면서 그런 친구가 다섯 명만 있어도 잘 산 거야, 이제. 예? 쟤 모르냐, 쟤. 아우, 나 진짜 쟤도 이상하다. 너도 정말 사야겠다, 자, 집에 가서 빨리. 잘 살아라, 가서. 어, 고등어 많이 먹고. 아, 참. 야, 안동이야. 강북도 유명하잖아. 옆에야 옆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아 나 저새끼 저 적다 때리고 어쩌니 자 다음 73번 얘는 2차인가요? 아니죠? 그럼 m이 마이너스 3일 때와 l 때 나눠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m이 마이너스 3이 될 때와 두 번째는 m이 마이너스 3이 아닐 때 나누셔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논리가 달라서 그래프가. 근데 이제 얘가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저 그래프가 분명히 이제 0대 4패가 원점 지난 직선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직선? 얘는 y는 2x가 되겠네. 그런데 저 y가 마이너스 3을 집어 넣어봤더니 밑에 거에다가 기울기가 2 나오겠네. 2x 마이너스 5. 맞나요? 그럼 2x 마이너스 5 1 지나가는 거 아닌가? 얘가 마이너스 5쯤 되고? 얘가 y는 2x-5인데 분명한건 얘랑 얘랑 팽이에요. 그럼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얘 답이지. 답에 넣어야 돼. 논리는 간단해. 저 값이 마이너스 3일 때와 아닐 때 그래프가 논리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나누는 거라. 그럼 얘는 답에 넣으셔야 돼요. 따로. 두 번째. 얘가 0이야. 마이너스 3이 아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2차가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얘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밑에 그래프는 직선이에요, 직선. 근데 물론 m값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확인이 안 돼요. 하지만 직선인 건 맞단 말이야. 그럼 자세히 몰라도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져줘야 돼. 얘가 여기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겠지, 문제가 지금. 그러면 우선은 이 그래프의 최고차계수인 m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값이 무조건 양수값 넣어. 그러니까 m 플러스 3은 양수라는 보장을 먼저부터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말로 했던 걸 식으로 쓰면 m 플러스 3 x 제곱 더하기 2x라는 이 그래프가 항상 크다 이 m 플러스 4 내가 항상 성립하더라 x가 얼마든 간에 얘가 크다 더 이걸 만족하는 것부터 찾자. 단, 여기 내에서만.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그럼 얘를 넘겨서 우리는 m 플러스 3의 x제곱을 추고 위로 묶으면 m 플러스 3인가요? 이거 풀게 되겠네. 근데 얘가 항상 위에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안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다 안 만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이미 이제 이 얘기는 방정식으로 바꿔서 보겠다는 얘기야. 그치? 얘는 부등식의 논리였으니까 얘가 크다는 거 맞는 거고 지금 설명하기는. 근데 이제 안 만난 거니까 우리 판별식을 쓰고 싶은 거고 사실은 0과 작다를 쓰고 싶은데 이미 그 얘기는 여기서 푼 거라고. 방정식이나 대야 근해공식 판별식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논리는 부등식이었는데 그걸 방정식화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계산할 때는. 그래서 판별식 4분의 t n 플러스 v b제곱 마이 b판제곱 마이너스 ac 이 값이 0보다 작다. 눈도 안 돼. 그치? 얘가 이렇게 접해버리면, 이렇게 접하면, 이건 항상 크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같아졌기 때문에. 그 눈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m 플러스 3을 묶어봤더니, 얘가 m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럼 이 그래프가 이제 m축에 대해서 2차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3이고, 이쪽이 2가 되고, 크다니까 이쪽과 이쪽이 답인데, 우리는 이 답이 필요 없다고.
그럼 이것만 다르겠네. 그래서 M은 크다 마이너스 3. 잠깐만. 뭐 틀렸니? 어디서 틀렸어? 작다래 작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그러면 M이 마이너스 3에서부터 2 사이까지만 우리 답인데 여기에 문제가 없죠 지금? 약하게. 거기다 이 답을 껴넣어야지. 그러니까 합쳐서 답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작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려면 A, B는 어떤 관계식이 있냐 이게 문제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 맨 마지막 줄에 저 A, B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이란 뜻은 여기다 A축, 여기다 B축을 써서 A, B 관계식을 그리세요. 야. 문제 의도가 그렸을 때 뭐 이렇게 나왔다 차 이만큼 뭐 나왔다 이렇게.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지. 어떤 도형이 나올까 그 논리야 사실 A, B 관계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아마 그렇다고 우리가 도형의 길이를 구하는데 뭐 곡선의 길이 이런 걸 구할 수 있니? 자 이게 뭐 Y는 S제곱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2집은 4 나올 거잖아.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나왔다 쳐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아직 못 구해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해? 내년에 배우세요. 이과생. 다 푸는 방법 있습니다. 아 나는 문과다. 안 배운다. 별거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결정이 난 건 이 두 개는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우린 분명히 그릴 수 있다고. 마이너스 1, 1이 꼭지점일 거고 그래프가 2차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러니까 이쯤 돼. 이 그래프가 y는 x제곱에 2x 플러스 2라는 그래프야. 그 다음에 왼쪽 그래프도 마이너스 1점이기 때문에 결정이 난 거지. y 플 마이너스 1 이런 척선하네. 이런 건데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몰라. 근데 가운데 있는 식을 써보니까 이렇게 생긴 식이야. 이거 분명히 직선이세요. a가 1이 되더라도 직선입니다. 애가 1되면 기울기 0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얘가 B자리. 그럼 애가 1이 아니어도 마찬가지. A가 만약에 1이 아니면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치? 음수일지 암수일지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크다 또는 능 만나는 거 괜찮다. 아래로 내려가는 데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말이 안 되잖아. 언젠가 뚫고 내려가겠지. 이런 분이 생기겠지. 그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 A는 무조건 있는 거야. 얘가 그려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야 얘가 여기다 무조건 위에 있어요. 맞나요? 뭐 말인지. 그리고 나면 B라고 하는 값이 여기 높이니까 이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해줘. 단, 1보단 작거나 같아 해줘. 넘어가 맞는 거지. 얘가 1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게 아래로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를 그리세요가 된 거니까 A축이 있고 B축이 있는데 A는 무조건 1자리예요. A가 1자리인 그래프, 이런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런데 B라는 값은 마이너스 1로부터 시작해서 1까지만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가능하다. 답이 2. 이게 완전히 그 그래프의 해석을 할 수 있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풀란 얘기는 아니고요. 부등식이라는 논리를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니까 말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야. H라는 그래프가 항상 높이 있고 그 다음이 G고 그 다음에 F가 가장 아래에 있는 파트 X가 얼마여야 그런 일이 벌어지냐 저 말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X가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가 이게 직선 h니까 h점 a가 되고 여기랑 만나는 이 점이 f of x가 되고 얘가 만나는 이 점이 g of x가 되는 건데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제일 커요.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h가 그냥 높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h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x축 1을 걸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디쯤 있어야 쳐다봤을 때 가장 위에 있는 게 H고 그 다음이 F고
아, 지구. 그 다음에 F냐. 이게 질문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H가 직선인데 가장 높은 영역. 우선 여기밖에 없죠, 여기? 이 부분인데 여기를 보면 이 P라는 부분. 얘가 지예요. 더 위에 있단 말이야. 얘보다. 답이 끝. 눈도 있어요. 만나는 건 괜찮으니까 지금. 그죠? 얘도 만나도 괜찮죠, 지금. 그래야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이 G, 그 다음이 F. 답이 나 구등식 해석이 가능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지금. 또. 예? 4파열 3분의 4 파열 3승 파열 3승 3분의 4 파열 3승 9의 부피 아니에요? 9의 건널비가 4 파열 정도. 어, 예. 잘하네. 자, 여기다 이제 아까 되겠지만 여기서 배우는 도형은 좌표를 입힌다고 그랬으니까 좌표는 기본적으로 배우셨어요. 여러분 이참표 그려봤고 했으니까 그냥 이런 거야.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요. 어디가 라지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이 X1, Y1이랍니다. 이 점이 라지가 있는데 X2, Y2고요. 이거를 얼마냐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얘가 끌어내리면 이게 X1일 거고 이게 X2일 거고 이게 Y1이고 이게 Y2죠 지금.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뭘 써먹는 거야? 피타고라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 나온다 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거 제곱이라는 길이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노트북 쳐놓고 이 길이 X길이 뺀 애 제곱. 어차피 제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도 이렇게 빼도 똑같아요. 더하기 이 길이. 아, 이 길이 아니냐. 이렇게 푸시면 나온댄다야. 저 길이는 언제? 좌표가 주어져 있다. 별거 아니라고. 응, 그런가 보다. 어려운 얘기 없어. 뒤에 보시면 내분점, 외분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들어봤죠? 내분점? 닮은 게 아니면서? 내분점, 외분점 알아요? 처음 들어요? 그건 아니죠. 내분, 안쪽에 안내자거든. 분, 분할하는 점. 그러니까 안쪽에서 분할하는 점이 내분점. 외분점, 바깥에서 분할하는 점.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게 X축이 있는데 X축상에 와지라는 점이 X1이 있고요. 얘 라집이라는 점이 X2가 있어요. 이럴 때 안쪽 점, 여기 라인상의 안쪽 점 어디가 찍어라. 이걸 내가 뭐 X라고 하자. 그런데 이걸 몇 대 몇을 쪼겠다. 이게 내분점. 뭐 예를 들어서 M 대 N 이라고 하자.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한번 쪼개세요. 이게 내분점. 몇 대 몇. 내분점에 생기는 좌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X는 또 보세요. X1으로부터 좌표니까 더 가자.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갈 거냐? 이 길이 X2 X1이 이 길이겠죠? 이 길이를 M 더하기 N분의 M만큼을 더 가시면 돼요. 맞는 말이에요? 아, 전체 길이에 3대 2야. 그러면 전체가 다섯 칸으로 나눠먹고 세 칸만큼 더 가자 이 말 아니죠. 이걸 정도를 했더니 M 더하기에 통분을 시켜서 MX2 하고 이쪽에 고 여기 하고 M 값이 지워졌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MX2, MX1 이렇게 통분될 거잖아. M 더하기 N,
x1 더하기 m 곱하기 x2 마이너스 x1. mx1이 지워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했더니 나오는 값이 m 더하기 m분의 nx1 더하기 mx2. 이렇게 된다더라. 네 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 이게 식이 조금 복잡해 보여서 각종 책에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x1과 x2를 내분점을 시켜라. 그럼 x1, x2를 쓰고요. 항상 얘가 썼으면 얘가 먼저야. 이쪽이 m 대 1이면. 그러니까 m 대 large ab를 3대 2, 이쪽에 3대 2인 거야. large ba를 3대 2, 3대 2가 이렇게 돼. 그럴 때 이걸 m 대 n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곱하시고요. 이렇게 곱하셔서 더한 다음에 다시 얘랑 얘랑 더한 거로 나누어라 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공식을 좀 쉽게 외우게끔 써놓은 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사실 공식만 좀 쉽게 외우자가 의미가 끝이에요.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수학의 생명은 증명이야. 증명. 증명 속에 다 들어있다고 써. 이게 내분점 구하는 방법이고. 자, 외분점이라면 이게 x축에 있는데 그냥 large a, x1 large b, x2 내분점이면 여기 안에 사는 거지만 외분점이면 밖에 사니까 이게 일직선상에 밖에 사면 돼. 밖에 어딘가에 점을 찍어서 이걸 내가 뭐 x라고 하자 그랬더니 선분 ab를 m 대 n 내가 숫자를 써서 이게 동그라미 쓰면 나는 내 스스로가 비례값입니다. 비례값. 3대 2 뭐 이렇게 쓸 때 나는 동그라미 내가 써요. 그러니까 내 그냥 스스로 만든 경우야 내가. 그냥 m 쓰면 이 길이가 3이라는 얘기고. 의미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기호인데 이걸 n 대 n 나눴다. 이 점의 좌표 얼마냐? 이게 문제라고. 이게 왜 문제? 이런 건 있겠지. 만약에 1이고 이게 3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선분 AB를 그러면 여기서 묶어요. AB를 1대2 그러면 이쪽에 있어요. 그래도 가까우니까요. 1대2 그러면 이쪽에 외분점이 있는 거라고. 내 말 좀 알아들어요? 그럼 얘가 1대2면 얼마일까? 사실은 1대2면 이 길이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한 칸 가고 두 칸을 같이 이쪽으로. 그럼 이 길이와 이게 같은 길이가 되니까 이점 좌표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것도 기본, 이게 기본기인데 놓치지 마요. 만약에 X축에 있고 얘가 0이고 얘가 2야. 근데 여기가 A고 이게 B인데 AB를 3대 1. 그럼 여기서 또 3대 1이라는 얘기거든. 세 칸 갈 때 얘가 한 칸 갈 때. 3대 2란 말이에요. AB를 보면 A부터 먼저 해야 돼요. 순서 항상. 그럼 3대 1이면 얘가 두 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얘가 세 칸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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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간격이 2거든. 그럼 얘 한 칸이 1이겠지. 얘가 3인 거면 돼. 이게 원래 가장 기본기야. 그걸 좀 빨리빨리 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우는 것뿐이고 우리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문자 써서 하는 건 되게 틀리세요, 느낌이.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시라고요. 너 눈 불안하다. 눈 불안해. 따가워요? 졸린 게 아니고요? 반반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있으려면 m이 더 크겠지. 아, 당연히 이게 n 대 m이면 내가 더 커야지. 그럴 때 이쪽에 있는 거야, 저는. 그럼 여기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m이 m보다 크다고 하자. 1대라고 하자. 그거 한번 만들어보자, 멍청하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의 좌표는 x는 x2로부터 더하자. 더 가자, 이만큼을. 근데 이만큼이 얼마냐? 이만큼이면 m-n 되게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만약 3대 2 그러면 여기는 1대 2인 거지. 따집니다. 그럼 이 차이 x2 마이너스 x1 이라고 하는 이 간격에서
n-n분의 n만큼을 더 가는 거 아니냐, 우주로. 맞는 말이에요? 아니, 만약에 얘가 3대 1이야. 그럼 얘가 2잖아, 2. 그지? 그럼 얘가 2대 1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2대 1이면 이 간격을 두 배 하는 거야, 원래. 근데 2만큼의 의미가 뭐냐? 이 길이야, 이 길이. 이 길이를 나눠. n-1. 이 비례값. 그럼 뭐가 돼? 한 칸으로 바뀌어, 이거. 한 칸. 그리고 n칸 가자, 그냥. 더 가자, 그만큼을. 이게 그냥 해보면 되지. 이런 연습을 하셔야 교육이 늘어요. 그리고 통분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n-n. 그래서 여기다가 x2에다가 n-n을 더해주고. 다시 n 곱하기 x2-x1. 그러면 이번에 얘가 집어드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결과 값이 n-n분의 nx1. nx2? nx2 마이너스 nx1 이렇게만 되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조금 식이 좀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일반 책에 애비 쉽게 이렇게 해놨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x1과 x2를 m 대 n으로 외분점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마찬가지 대각선 곱하시고요. 대각선 곱하신 다음에 이번에 뺍니다. 뺀 거를 여기서 뺀 거로 나누세요. 이게 외분점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공식이라기보다는 좀 빨리빨리 하는 방법. 이 일반 책에 소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내분점 구하는 방법, 외분점이 뭔지를 첫 번째 이해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좌표가 줄 때, 나 내분점의 좌표, 외분점의 좌표, 이렇게 구하면 된다. 라고 좀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공식화해서 만든 이유는 자주자주 나오는데 매번마다 하기 힘드니까 시간을 만들어 놓을 테니 빨리빨리 써먹으라 가야 원래 공식. 더 중요한 건 만드는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니들 생각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내분점이 뭔지 외분점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이 공식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평면, 지금은 이제 수직선이라고 해. 이렇게 x축만 하나 있는 걸 수직선이라고 하고 우리가 표시를. 이걸 평면좌표로 확장을 시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어딘가 지금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제 y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라지라는 점이 있는데 이게 x1,y1이고요 이게 라지비가 있어서 x2,y2가 있다고 합시다.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안쪽 점, 선분 AB 안에서 M 대 N을 쪼개는 점. 이 점의 좌표를 라지 P라고 하자. 내분점이지. 그러면 여기를 선분을 나눴지만 이걸 끌어내리시고 끌어내리고 끌어내리면 이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면 얘도 M 대 N 되는 거 아니에요? 탈목비인데. 그럼 얘도 M 대 N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x1일 거고 이게 y1이 x2니까 x끼리 해서 m 대 n 내분점 구하면 되겠네 라고 여기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선분상에서 평면좌표에서 x끼리 해서 하면 된다. x좌표는 마찬가지 y좌표도 여기가 y1일 거고요 이게 y2거든요 지금. 그럼 얘를 이렇게 잘라보면 얘가 m 대 m이면 여기도 m 대 m 되세요. 그럼 얘도 m 대 m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y 좌표도 m 대 l을 유지를 한다. 그런 거 y 좌표끼리도 아까랑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굳이 따로 해볼 필요가 없지. 솔직히 아까 했던 과정만 알면 굳이 또 할 필요가 없는 과목인 거지. 아 x끼리 m 대 n, y끼리 m 대 n 해서 계산하면 되나 보다. 까지. 이유는 보니까 이게 이거 생겼고 그 외분점도 마찬가지 거야. 봐라 외분점도 x끼리 하고 y끼리 해라.
그러니까 아 그림으로 이해를 한번 하고 나면 어 애울 건 아닌가 보다. 되셨어요? 뭔 말인지? 그 다음 1대 11 점이 중점 아니에요? 1대 11 점 1대 11 점에 여기서 1등 왜 1등 거지? 야 이해가 되겠죠? 뭔 말이야? 더해서 반 더해서 반 저게 뭘 가리킨다고요? 중점. 내가 더해서 반이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중점. 어 이게 내분점이게 외분점인가 보다. 아 좌표가 줄줄 구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당연히 이 공식은 알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유부터 하려고 이유. 왜냐하면 고등학교 문제를 풀 때는 이게 공식은 내가 계산상에서 빨리하게 상관뿐이지 의미 파악이 먼저야.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민규 잘 따라하고 있지? 그 다음 무게중심 한번 해보자. 신동준 네.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죠? 삼각형에서? 그 각 변의 중점을 각 변의 중점을 중점을 다 연결시켜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한 토끼점에 대변이라고 합니다. 대변. 대. 건너편. 건너편에 있는 편. 내 중점을 다 연결해서 만들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 점 하나가 있다. 이걸 무게중심이라고 하자. 맞죠? 맞아요? 몇 대 몇이에요? 2대 1. 왜 2대 1이에요? 너 안 알려줄 거다. 굳이? 하나씩? 이대일 맞나요? 왜 이대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그래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특히 도형 물어보시면 이유를 몰라요. 그냥 애워서 보세요. 애워서 전부 다. 그래서 도형이 약해진 거야. 쉽게 얘기하면. 민규야 이거 왜 2대1이지? 나 너한테 준 적 있다고. 쟤 속, 난 들은 적 없는데? 합시다. 들어봐요.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나요? 반쪽이면 같아요? 아니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도 같나요? 이렇게 뺄까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아요? 근데 얘랑 얘랑 같나요? 아니에요. 또 갑자기 이제 아 얘하고 이거하고 넓이가 틀려요? 같아요. 그럼 이거 하나랑 같아요? 왜 얘도 같으니까요. 그럼 여섯 개 다 똑같네 넓이가? 이게 무게중심이 원래.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왜 2대1이냐? 이만큼. 이만큼인데 여기 그럼 넓이 비례가 몇 대 몇이에요? 근데 이걸 연장선에서 밑변으로 보면 이게 몇 대 몇 나와야 돼요? 2대1. 왜? 높이는 같을 테니까. 그래서 2대1. 이런 것들부터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도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까먹은 게 나와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뭐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뭘 해보느냐면 증명인 거 증명. 도형을 증명하는 게 실력이십니다. 진짜로. 물론 간혹 가다가 중학교 방식 내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증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9의 겉넓이, 4파이 알제곱. 여러분 이건 증명 못하세요 지금. 9의 부피, 3분의 4파이 알 3승. 증명 못한다고요. 그건 내년에 해드리면 내년에 내가 해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를 원래 내려가면 안 되지 정상적인 거는. 근데 중학교 때를 안 내려가면 계산 자체를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밑에다가 중학교라도 그냥 공식대로 써놓는 거야. 써놓고 와서 증명 고등학교 때 걸로 해드려요. 적분이라고 하는 거.
웬만하시면 증명도 해보고 고민도 하고 다 따져보고 이러셔야 되는데, 자, 이 점을 라집이라고 쓰고요. 이 점을 라집이라고 쓸게요. 이 점을 라집이라고 쓰고요. 그럴 때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여기 중점을 연결해서 여기를 2대1로 나누는 점. 이게 무게중심이다. 좌표 구해라. 얼마냐? x 얼마고 y 얼마냐? 한번 해보죠. 그럼 금방 배우를 하시면 돼요. 먼저 여기부터 구해요. 여기는 얘랑 얘랑 중점 아니에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반. 2분의 x2 더하기 x3. 컴마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금방 배웠거든. 몇 대 몇? 2대 1. 4분점이야, 4분점. 자, 구해보자. 2대 1이야? 그럼 x, x끼리. 이게 2대 1이면요. 우선 더한 거 3을 깔아요. 응? 그리고 이 값을 이쪽. 아까 내가 빨리 써준 거랑 비슷해요. 애우기 좀 쉽게 하려면. 그럼 얘를 2배, 얘를 1배 해서 더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무게중심 좌표가 나옵니다. y도 똑같겠지 뭐, 과정이. 어차피 2대 1인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y끼리를 싹 더해서 나누기 3 하시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오세요. 아, 되게 쉽네. 뭐만 알면 좌표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분점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나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좌표가 주어질 때의 무게중심의 좌표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배운 것 뿐이고, 그렇다고 중학교 때 배웠던 무게중심이 계속 문제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얘기 갖고 확장하는 거지. 그리고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어디 하나 써놓으세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요. 좌표가 다 주어졌다고 합시다. 라지는 1,1, 라지비는 3,4, 라지시는 2,7이라고 주어졌다고 해봐요. 그럴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일이 되게 많아요. 문제를 푸시다. 삼각형 넓이 구하는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윤씨 피곤해요? 물기 얹어줘요? 밖에도 옷 벗고 한 바퀴만 뛰면 잠이 그냥 확 깰 것 같은데. 여러분 삼각형의 높이, 아니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뭘 알고 있어요? 나린씨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삼각형. 삼각형 발음이 그렇게 지금 이 얘기가 나 갑자기 사각형 해라고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끝이에요? 그 다예요. 나도 알고 있는 게. 밑변 곱하기 높이 반. 그 다라고. 근데 여러분이 이거 구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밑변. 여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만 배웠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 했잖아. 그럼 여기를 구해야 돼. 그럼 높이라고 하면 수직거리인데 이걸 구하려면 내일 하셔야 돼요. 내일 걸 배우셔야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하려면 또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밑변으로 보고 여기를 구하고, 사실 이 길이야. 아까도 배웠지만 루트 x끼리 빼서 재고 y끼리 빼서 재고 루트 식단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이게 수직을 내린 이 길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아,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의 반. 이게 가장 기본 패턴인 거지. 사실.
근데 이 논리를 자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다. 높이다 h라고 하자.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의 반 해서 2분의 1 a h. 이게 이제 우리 알고 있는 논리인데 이걸 중학교 때 하나 또 배운 게 뭐 있었냐면 삼각비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은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사인값이 2거분의 이거 코사인이 2거분의 이거 탄젠트 2거분의 이거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길이를 b라고 하고 항상 여기에 반대편을 쓰는 거예요. 수학적인 관례야 관례. 자, 꼭점 ABC는 대문자를 쓰되 시계 반대 방향 돌려 쓰는 게 관례예요. 그럼 여기에 반대편을 쓰면 C가 되는 게 원래 원칙인 거고 여기 반대편은 스몰 A가 되어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럼 나 H를 구하고 싶은데 이 삼각형에서 사인에 라즈 A를 주시면 이거 이거분의 이거다. 이게 삼각뼈지. 그때 H를 구하고 싶어서 양변에 B를 곱해요. 그럼 B 곱할 사인 A 이거 이거. 그래서 넓이를 이렇게 구하겠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C 곱하기 높이가 B의 사인 라지. 그랬더니 2분의 1 BC의 사인 라지 이런 공식이 나오더라 라고 배웠지.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과생이든 문과생이든.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의 반이죠. 근데 이 공식을 결과만 놓고 따지면 되게 느낌이 단단한 거예요. 2분의 1 BC 곱해서 사이각에다가 사인을 줘서 반해라. 느낌이 너무 다르다고 사실 같은 느낌.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뭐 하죠? 이걸 만들 줄 알았는데 해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을 아는 거는 몇 개 없지. 그지? 그러니까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아는 거라고는 이게 30도짜리일 때 2대 1대 루트 3. 그래서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 맞죠? 이거랑 그 다음에 45도짜리가 있죠. 이렇게 직각 이등변 그럼 얘 둘이 같아지니까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코사인 45도도 루트 2분의 1 탄젠트 45도는 1 기억나세요? 그 다음 다시 요걸 좀 세워서 요렇게 해서 60도가 이쪽 오게끔 할 때 그래서 2대 1대 루트 3 돼서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탄젠트 60은 루트 3 요 그림을 기억해야지. 근데 우리 아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 그럼 우리 이런 값을 어떻게 구해? 이거 쉽게 못 구해. 내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긴 한데 이 방법은 내가 아는 게 아직 많이 없어서 각이 딱 떨어질 때나 가능하신 프리템입니다. 그럼 이런 일반적인 그림에서 이 각이 45도나 60도나 되지 않는 한 쉽게 못 푼다고 여러분 실력. 넓이가 하도 많이 났으면 이 얘기 저기 막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새로운 건 없다 이거야. 응? 어차피 뭐 이 얘기나 이 얘기나 뭐가 달라. 그럼 또 뭐 하는 방법이냐 여기서. 이런 방법 있지. 원래 가장 기초는 이거일 거야. 이렇게 푸는 거지. 사각형 구해놓고 이거 빼는 거야. 가장 기본 풀 거겠지. 왜? 이런 거 쉽거든. 왜냐면 얘가 1,2고요. 그럼 얘가 1,7세요. 그럼 얘는 6이, 얘는 1이, 넓이 3이. 내 말 이해하세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기초지, 기초. 그래서 전체 사각형에서 빨간색 부분 세 군데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 가장 기초 풀이법일 거고. 거기에 선생님이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구해볼까요? 전체가 얼마냐? 얘가 3이니까 2네요. 얘가 3이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6에서 빼야죠? 12야 12에서 얘가 얼마 3이나 3? 3 빼고 얘가 3이네요. 얘 2이고 얘가 3이니까 3 빼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면은 2니까 1이고 그림이 이상하게 났네요. 아무튼 2이고 얘가 4니까 또 2를 빼고 얘가 12에서 8 빼니까 답이 4? 아 답이 나와야 되겠네. 이거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쓰는 식은 고등학교 때는 증명이 안 되는 식입니다. 증명이 안 되는 식인데 워낙 편해서 각종 책에서 문자를 써먹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칸만 있잖아 좌표. 그러니까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넓이 구하는 방법인데 1칸만 이렇게 내려서 쓰세요. 좌표를 한번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좀 좌표를 3,4를 내려서 쓰시고 이렇게 XY를 하나 더 2,7를 또 한번 내려서 쓰시고요. 그런 다음에 맨 앞에 썼던 1,2를 한 번 더 쓰세요. 그리고 나서 절대값처럼 이게 좀 크게 그리십니다. 크게 그리고 앞에다 2분의 1 쓰시는 거예요. 넓이의 반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는 식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원래 써보면 안 되는데 너무 편해서 모든 선생님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이런 풀이법은 거의 책에서나 있긴 있었는데 많이 써먹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써먹어도 괜찮으니까 이제는 증명은 내가 못해드려요. 벡터의 외적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증명을 못해드립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자, 절대값처럼 생각을 하세요. 하고 이 방향을 싹 곱해서 더 3, 8, 7을 싹 더하시고요. 이런 방향으로 기울기가 플러스일 때라고 생각하시든지 만들어 하세요. 그 상태에서 이 방향 곱한 걸 다 뺍니다. 마이너스 4, 21, 2 그리고 절대값처럼 계산하세요. 얼마야? 얘가 15, 그죠? 18 마이너스 답이 안 맞아. 3, 8,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맞는데? 그럼 얘가 15, 18 마이너스 안 맞아 답이 틀렸네. 내가 더 하는 게 3, 7에 20 을 풀어서 얘가 아까 2, 그죠? 얘가 3이었으니까 3,4니까 그 다음에 얘가 7이니까 얘가 6 맞는데? 그죠? 여기에서 얘가 1 얘가 1, 여기가 6 그래서 3 여기가 2 여기도 2, 아 틀렸다 3이었어 얘가 2분의 3 여튼 그러면 얘가 얼마 떨어져? 얘가 12죠 12 12에서 5 빼니까 7 7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 내분? 저거 몇 거 맞아요? 저 틀렸어요? 저 오른쪽 위에 숨막혀 여기? 아니 그거 넓이가 여기 넓이요? 얘가 1이 있고 얘는 3이 있고 또 틀렸네요? 어이씨 어? 얘가 1이죠 1? 여기가 3인가요? 그럼 얘가 2분의 3이 있죠? 얘가 2 여기가 3 그럼 3이 맞잖아요. 답은 맞았어요. 아닌가? 10에서 9 빼면 아 9, 12, 6, 6 2분의 12, 2분의 9 나온 건데 얘는요? 얘가 18, 3 마이너스 9 2분의 9 그러니까 이건 증명 내가 못해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 증명도 안 되고요. 이게 원래는 쓰면 안 되는 식인데 워낙 편해서 각종 책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하세요. 나도 가끔 필요하면 쓸 테니까 여러분도 이용해 먹어도 괜찮다는 거 지금부터는.
워낙 넓이가 마이너스 한번 해준 거야.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러한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뭐 A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B라고 할 때 이 각을 이등분 시키는 각.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지 않나요? 내각의 이등분선. 기억나요? 그럼 얘도 A 대 B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기억나요? 증명은요? 증명은요? 증명을 못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증명이 실력이라니까요. 이건 워낙 많이 써먹어서 해드립니다, 이거. 중2 때가 없어, 중2. 증명도 되게 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설의 발을 끌어내려요. 이쪽도 마찬가지. 끌어내리시면 얘하고, 얘하고 닮은 꼴이세요. 아, 각이 똑같죠? 한쪽 수직이지, 니가 거기가 똑같겠지. 더 180인데. 닮은 꼴이다 보니까 얘가 A고 얘가 B면 여기도 A 대 B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얘하고 얘도 닮은 꼴이세요. 당연하잖아요. 여기 똑같은데. 그럼 얘가 A 대 B면 이쪽도 A 대 B겠죠. 근데 증명하는 건 진짜 별거 아니에요. 해보면. 근데 증명 속에 원래 다 들어있다니까, 실력이. 도형을 잘라보는 방법, 뭐 증명법, 계속해서 풀이법들이 생기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증명은 절대 잊지 말라.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 이 논리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외각도 있어요, 외각. 이 사각형에서 외각은 이게 내각이니까 이게 외각, 이런 게 아니죠? 외각은 연장선을 먼저 그으셔야 돼요. 이게 외각이세요. 맞죠? 이 외각을 이등분 시킬 때. 그럴 때 얘를 연장선을 시켜서 만나는 점에 대해서 얘가 A면 얘가 B일 때 여기도 이게 A 대 B가 생겨요. 이게 외곽이 되는 거죠. 이건 시험에, 현재 고등학교 시험지에는 거의 등장한 적은 없는데 가끔씩 있어요. 참고서 같은 데 보면 가끔씩 있어요. 이게 외곽에 있는 거죠. 이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해봐야 보여요. 이 점에서 얘랑 상행하기. 이 라인과 평행하게 그립니다. 연장선 좀 밀었다 칠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각과 여기 똑같죠? 그렇죠. 이 각과 여기 똑같죠. 동의가? 뭐 그런 의미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얘랑 얘랑 똑같죠? 막꼭지가? 거의 그런 용어 쓰지 않을 텐데. 아무튼 그럼 얘랑 얘랑 가네요. 그럼 이 삼각형이 이 능변 삼각형이네.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그럼 얘가 B면 얘도 B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봤을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거예요. 평행하니까. 그럼 얘가 A라고 했으면 여기 B라면서 그럼 닮은 게 A 대 B짜리지. 그러면 이쪽도 A 대 B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증명법들을 해보셔야 중간중간 보이지. 저기 안 해본 사람들은 평행한 라인을 어떻게 그리겠어. 도형은 내가 중간중간 뭔가 해줬는데 잘 모르는 거 있다거나 증명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정말 집에 가서 막 해보셔야 돼. 찾아보고. 요거 요새 잘 안 되면 네이버에 가서 쳐보기만 해도 엄마큼 나와요. 집에 가서 증명하는 게 실력이라고. 제발요. 마지막. 나 오늘 직선은 안 할 겁니다. 직선은 내일 합니다. 내일. 내일 좀 도형을 하면 어차피 한 번에 못 끝낼 것 같아서
이틀 다 하려고 지금 시간 좀 뺐어요 내가. 책에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중사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은근히 꽤 쎄요. 풀다보시면 파푸스의 정이라고 하는 건데 저기 파푸스 스어렘이라고 쓴 거야. THURM이라고 쓴 거라고요. 맘에 안 들어? 필리차는 영어 안 써줘서 미국가서 필기차 썼던 애들이 못 알아먹던데. 뭘? 얘는 전체가 뭘까 얘? 아니 필기차 내가 좀 쓴다고 썼는데 미국도 갈 때 욕먹었네. 욕먹은 건 아니고 째려보던데. 미국 가보셨어요? 몇 번 갔지. 야, 거기다가 이거 신경 써도 이게 필리치 쫙 썼더니 내가 못 알아먹던데? 어, 다시 써주세요. 뭘? 필기체? 뭐 예를 들면? 이게 필기체야 원래. T자가 어울리긴 해서 T자 이렇게 들어가 T 네모자. 필기체는 이게 연계해서 들어가. 이게 끊지 않고 연결해서 들어가. T 이렇게 써서 H 이렇게 들어가. 필기체는 무슨? E 이 필기체가 우리도 마찬가지 글씨를 쓸 때 원래 영어가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포트가다. 그런데 그걸 쓰려면 귀찮던데 이게 힘도 들어가니까 이거를 딱 눕혀서 그냥 길게 연결해서 붙인 거야. 그러니까 글씨 쓰는 책 애들이 책 쓰면 다 글씨 써. 필기체 많이 쓴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T H E 이렇게 O 자도 E 자도 이렇게 E는 이렇게 묻는 거고 이 O가 끝에 이렇게 튀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붙거나 이렇게 나와. 그 R자가 이렇게 생겼어, 얘가. 이렇게. 알자, 좀 이렇게 조금. 알자, 안 써지네. 이렇게 생겼어. 이게 붙어서 안 내려오고, 이게 떨어져. 또 이, M 이렇게 붙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한 사람이 필체야. 나리나, 나리는 보자, 다 쓸 거야, 얘들아, 푸는 거? 그치, 걔는 노트에다 많이 써, 이렇게. 왜냐면 안 그러면 인쇄체가 너무 길어. 손도 안 푸고. 그래서 애들 펜을 길게 놓고서 힘 빼고 눕혀가지고 이렇게 필기체 써요. 그래서 그런 필기체 보면 우리 하나도 못하는 거야. 정말 글씨 이상하다. 좀 본 적 있어? 나리나? 네? 가서 본 적 있어 애들? 네, 못 알아. 그래 애들이 아니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쓸 때를 봐봐. 우리 생각해봐. 글씨를 시옷자 이렇게 써야 정상인 거 아니야. 우리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지 휘어서 다 이렇게 보면 바탕체처럼 이렇게 휘었었잖아 한글체처럼. 근데 우리 어떻게 써? 어? 어떤 놈이 이렇게 쓴 놈도 있고 그잖아. 어떤 놈이 이렇게 쓴 놈도 있고 내 맘이 내 맘 이렇게 쓴 놈도 있고. 그럼 애들이 보니까 이상하다니까. 딸라야 돼. 그러니까 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우리는 글씨를 붙였을 쓰는 글씨가 아니지. 야 그걸 글씨를 뭐 자음 오면 어떻게 붙여? 아, 이렇게 붙여? 야 그럼 한복그리기가 돼야 되는데 아 이렇게? 뭐 서자 쓸 거면 어떻게 이게 띄워야 되잖아. 한번 그리기는 이렇게 돼야 돼. 글씨를 안 띄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미국 가서 공부하거나 그러려면 필기체 좀 써야 돼. 미국만 써 거의. 아무튼 그렇다고. 그렇다고 미국 사람의 얘기 아니야? 아마 내가 이 사람이 이태리사람 모르겠다. 이게 중사대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길이를 얼마가 있어요? 뭐라고 쓸까요? 뭐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 이 길이 베타? 그 다음에 중점을 잡습니다. 이 중점을 D라고 쓰고 얘를 연결하세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감마, 얘를 감마, 이쪽은 델타.
길이를 쓴 거야, 그냥.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어떻게 뭐 딴 문자 써도 돼요. M. M. 사실 내가 쓴 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이게 많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M, N, 뭐 그 다음에 여기를 뭐 G 이렇게 써주지? 여기는 K 이렇게? 이 K도 필기체야. 지금 쓰는 K가 얘는 인쇄체를 쓸 거고 아, K를 쓰는 거고 이 필기체야. 근데 필기체 안 쓰면 영어 받아쓰기가 너무 길어. 여하튼 이렇게 생겼을 때 중선의 정의라고 하는 건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2배에 g제곱 더하기 k제곱 이게 충분해요. 이것도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생각보다. 근데 웃긴 건 이게 친해지지 않으면 안 보여요. 문제를 푸는 도중에 갑자기 딱 튀어나온다니까. 저도 기억이 몇 번 있죠?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죠? 해주면 알겠어요. 내가 이 설명을 해주면 압니다. 아 맞다. 근데 혼자 찾아낼 줄 아는 게 실력이에요 원래. 증명은 되게 쉬워요. 이게 수학에서 증명이라고 하는 건 이 식이 왜 맞는지 보여줘거든. 그러니까 결과가 이미 있는 거야 수학에. 야 이 식 성립해. 왜? 너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증명이라고 하는 건 수학에서는 결과가 이미 있는 거야. 있는 걸 식으로서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왜 맞는지. 이게 증명인데 증명 이렇게 합니다. 야 여기 x축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만큼을 여기 원점치를 잡아서 y축으로 하자. 얘가 얼마나 휘었는지 모르니까 이게 y축 얘기할 수 없지. 됐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모르잖아요. 야 모르니까 뭐 a, b라고 해. 이 점 좌표도 모르죠. 그럼 c, 0. 근데 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c, 0. 그냥 써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좌표 좀 입혀서 하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 자 그럼 m제곱 더하기 n제곱. n제곱이라고 하는 이거 길이 제곱이야. 그럼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곱을 했을 때 누출 필요 없는 거지. 다시 n제곱은 이 길이야. 다시 말하면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 그리고 전개를 쫙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는 트레이시, 트레이시가 지워주지.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랬더니 2배. 이거 뭐냐, 이거지. 이거 이 길이 제곱 아니에요? K지. 이거는 이 길이죠, 이 길이. G지. 봐라. 맞다. 증명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증명하는 건 좌표만 입히면 돼. 되게 쉽다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증명 손으로도 해보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셔야 이게 보이세요. 친해져야. 이런 걸 중선의 정의라고 하는데 설명이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고 그래요. 하나 써놓으시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형 중학교 때 했던 기본 도형에다가 우리는 식 쓰는 좌표 하나 입힌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배운 게 좌표 입혀놓고 야 이게 내분점이야 이게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고 야 두 점 사이 거리는 이렇게 구해 야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세 점의 좌표라면 이런 방법도 있어 야 그 다음에 중선의 정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잘 써먹어봐 이게 다잖아 사실 더 배운 얘기가 새로 배운 얘기가 없어 지금 없고 중학교 때 니들 알고 있던 논리에다가 좌표 앞에 입힌 게 끝이라고 지금 그럼 이 얘기야 중학교처럼 풀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지 풀어도 돼 중학교처럼 풀 수 있으면 풀어도 된다고 사라졌다고. 단, 새로운 풀이법 하나 더 배운 거야. 좌표를 입혀서 푸는 풀이법도 배운 거라고. 물론, 완벽히 안 배워서 아직은 여러분이 모든 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내일 측선도 배워야 되고 원도 배워야 되고 접선도 배워야 되고 좀 해야 더 추가가 되겠지만 기본적인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2번. 2번 같은 거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게 그 문제를 푸실 때 신경을 쓰실 게 계산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를 배웠다 해서 무조건 좌표를 써먹어라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실력을 총동원 해주시면 돼요. 가장 빠르게 안 틀리게. 그러니까 우선은 문제가 지금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는데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측들이 이렇게 있나봐요. 근데 2,-3 이만큼 좀 있겠지? 대충? 너무 뭐 정확하게 찍을 것도 아니고 4,1 이만큼 좀 있겠네. 그러니까 어딘가 이 점을 잡아서 연결을 해봤던 이 길이 이 길이 같았더라. 도대체 이 점에 좌표 얼마냐 찾아라.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림을 해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솔직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이제 풀 수 있는 풀이법이 아직은 한계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 직선으로 풀어도 돼요. 도형 잘하는 비결은 풀이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배운 풀이법은 아니 같다며. 근데 우선은 집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일고. 그러니까 이 비자를 A 플러스 2로 고쳐서 되는 거지. 그 다음 멍청이 주정사의 거리 루트 X끼리 빼서 제 더하기 Y끼리 빼서 제 이렇게 뺄까요? 이게 거리죠. 거리 이 거리 는 다시 루트 이 거리 X끼리 빼서 제 더하기 Y끼리 빼서 제 같더라. 이런 거 같더라. 양면 제곱해서 루트를 지워버리고 전개하면 되는 거니까 A제곱에다가 이게 2A제곱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4A 플러스 6A 플러스 25, 4, 29는 2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A 17 그럼 내가 지워줄 테니까 12A는 마이너스 10, A는 마이너스 1인 것 같아요. 그때 답이 마이너스 1,1 이게 답이더라. 뭐 이런 거지. 이게 가장 기본 뿌리법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가 딱 정해진 논리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게 여러분 도형 어려워하는 이유일 거고. 4번. 다음에 대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어떤 점 P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림을 그리실 때도 그래요. 이거를 굳이 좌표 부분에 입혀서 정확하게 그려야 될 건지 아니면 대충 그릴 건지 그 판단은 여러분이에요. 지금은 내가 대충 그린 이유는 그냥 의미만 보려고 그린 거지 그림 가지고 풀 게 아니라서 그래. 만약에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면 좀 더 정확하게 그리게 나을 거고 근데 그 판단도 여러분이 합니다. 공부하시면서 내 생각에는 이런 거거든. 어디가 피가 있다. 근데 이점 모르겠어. 이점 찾으라가 문제야. 그런데 이 길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의 제곱을 했더니 가장 작아지는 피가 어딨냐 이게 문제거든. 근데 이거 그림만 가지고서 잡아내기 쉽지가 않지.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하는데 그림을 제곱하는 거 어떻게 잡아. 그러면 멍청하게 풀어낼 것 같아. 그 두 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이 길을 빼서 제곱하니까 노트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잖아요. 더하기 이 길이 제곱 더하기 다시 C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면 이거 되겠네. 이거 정해라. 이게 문제거든. 그럼 X제곱을 3개 했을 거고 Y제곱도 3개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8,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6, 아니다, 마이너스 12 맞나요? 맞는 거예요? 아,
안 봐주려면 말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응? 18? 맞아요? 아니에요? 네가 해라. 뭘 물어보냐, 귀찮게. 그 다음에 숫자가 9, 너 암산해. 9, 16, 16, 4, 49, 9. 얼마가 있겠죠? 왜?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서, 왜냐면, 이렇게 두 개를 3으로 묶으시면 x-2제곱 이렇게 나와요. 완전제곱 씨. 얘도 이렇게 해서 묶으시면 3에다가 y-3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얼마가 생기겠지. 근데 이게 최소가 되려니까 이것도 0되고 얘가 0될 때가 최소값일 거다. x는 1일 때 y는 3일 때 2,3일 때.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네. 4 더해서 나누기 3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2 나와요? 4 더해서 나누기 3 3 나와요? 나와요? 저게 뭐죠? 무게중심. 실제 해보시면 무게중심. 그러니까 이렇게 애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야 이런 문제 무게중심이야 라고 애우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나는 많이 해봐서 아는 것 뿐이야. 저런 유가 무조건 무용식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많이 해보니까 그 된 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고등학교 풀이법이란 말이야 지금. 7번. 자, A란 점이 있고 B란 점이 있는데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한 점이 X축에 있대요. 그럼 이게 X축이 있고 이게 지금 Y축이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정확하게 그리는지 그런 거야. 뭐 여러분들이 아까도 그랬지만 판단하는 거야. 그럼 X축에 대해서 좌우로 나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A라는 점이 이만큼쯤 있어요. B라는 점은 이만큼쯤 있는 거. 그래야 얘를 연결해서 내분점에 여기가 있겠지, X축이. 이해하세요? 뭔 말인지? 그래야 걸리겠지. 그러니까 B는 분명히 A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럴 때 얘가 2대 1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A가 얼마냐? 이게 지금 문제라고. 얘가 2대 1이라면 내분점의 좌표가 X축에 걸려있다면 그 말이잖아. 이해 돼요? 그럼 우리 배운 바에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X끼리 빼서 얼마, Y끼리 빼서 얼마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실은 내분점이면 이게 2대 1이라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우선은 이게 2대 1이라고 하면 이 점 좌표를 구해봤을 때 Y값은 0 나와야지. X축에 있다는 얘기는 그럼 이게 A라는 값하고 3이라고 하는 값을 2대 1 내분점 시켰더니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2대 1 내분점 어떻게 구하느냐. 2대 1 더해서 3 쓰시고 내가 어떻게라고? 이렇게 곱하시라고. 반대로 A 더하기 6 나왔어. 이게 0 나와요. A가 마이너스. 내분점. 응? 내분점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이 얘기.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풀어요 솔직히. 이거 얼마예요? 그럼 얘는 얼마 나와야 돼요? 6 나와야 돼요. 2대 1은 닮은 꼴이니까. 그림이 좀 이상한데 2대 1이라면 마이너스 6. 아니에요? 쓰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라고 내 얘기는. 이런 방식을 고등학교 때 와서 지금 배운 것 뿐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자 이번에 지금 문제가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대충 한번 더 해봅시다. 좀 A가 뭐 이만큼 있나봐요. 지금 마이너스 6하면 마이너스 6인가 본데 B라는 점이 지금 얼마가 또 있나봐요. B값만 쓰니까. 그런데 외분점이 3대 1로 외분점이 Y축이 왜 있대요? A들은 B가 이만큼 있나 본데.
그래야 얘를 연장 살짝 그렸을 시에 이 B인데 3대 2란 말이 여기 있잖아요. 3대 2가 있다니. 이 말 이해하세요? 뭔 말인지? 3대 2. 그 여기더라. 그럼 얘는 X좌표가 0이겠지. 그러면 여기는 X값 얘하고 얘를 가지고서 3대 2 외분점을 시켜서 얘가 0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이게 논리다 이거지. 그럼 우리 배운 풀이법에 아까 얘랑 얘랑 마이너스 6과 B를 3대 2로 외분시키세요. 그럼 3B 빼야 돼. 그리고 이거 빼고 올라가시면 그럼 얘 0 나와야 돼. 아, B 마이너스 3가 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거라고. 내분점, 외분점 좌표를 이용하자. 근데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느냐? 그것도 안다 이제 내기는. 아니, 이 좌표가 구하고 싶어? 여기 B가? 아, 근데 이게 3대 2야? 그럼 얘가 1대 2네. 사실은. 그럼 얘가 1대 2면 얘를 갖다 잘라봐, 이렇게. 그럼 얘도 1대 2겠지. 1대 3이겠지, 그래, 1대 3. 1대 3이 남아야지. 왜냐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여기가 2대 1이기 때문에 얘는 2대 3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2대 3이 돼야지. 근데 얘가 6이야, 길이가. 좌표가 마이너스 6이지만. 그럼 얘 4 아니야, 4. 아, 이거 마이너스 4겠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와서 고등학교 때 잡히 피던 거, 뭘 써먹어도 괜찮다고 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그리고 정말 교용자라는 실력은 풀이법을 많이 갖고 있는 실력이야. 다시 말해, 간마. 간단하게 한마디 요약하면 갖고 놀 줄 알아야 돼. 네. 그래야 교형이 겁이 안 나. 근데 그게 하나쯤 안 생긴다. 뭐 이런 거, 12.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각 A의 이등분선이 BC랑 만나는 점을 드라고 하자. 아, 각의 이등분선. 아까 배웠던 거 떠올려봐야 했지 않을까. 약간 대충 그릴 거야, 이번에는. 얘를 갖다가 그냥 대충 그려서 이렇게 세웠는데. 얘랑 라지 A가 있고 0,7 라지 B가 이게 두었다. 이 각을 각을 이등분 시켜라. 그때 만난 점을 D라고 하자 이 말이거든 지금. 이 점 좌표 얼마냐 이게 문제야. 또 아까 배웠잖아. 내 각이 이등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그지? 쟤 중학교 때 배운 거지. 그럼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X길이 빼서 제곱 Y길이 빼서 24네 13 50, 24 이따가 됐어. 빼면 5고 12잖아 그지? 그 다음 이 길이 4, 3 이거 5네 5. 그럼 얘도 13대 5겠지. 그러니까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에 좌표가 뒤인 거야. 그럼 내분점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X좌표를 구하고 여기에 지금 A, 얘가 B라고 했는데 A값을 구하려면 더해서 18을 나누시고 이렇게 곱하시라고요. 그러면 52 이렇게 곱하신 거 빼면 아니 더해야 되니까 빼는 거지. 얼마야? 18분의 7, 27? 2분의 3? 이게 A값이야. 다시 B값 마찬가지 18 똑같아. 1 곱해서 52 똑같겠는데 이런 아이씨 왜 했을까? 답이 2분의 3 곱해 2분의 3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푼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각 이등분선이라는 논리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냐. 단 이렇게 간단한 문제야. 공식만 알아도 풀리지만 이게 좀 확장이 되면 그림을 갖고 이렇게 라인 그리고 새롭게 덧대칠하고 닮은비 찾아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고생 뒤지게 하셔야 돼요. 14번. 자, 점 A를 한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ABC에 대한 무게중심의 좌표가 제곱분 맞아보다. 그러니까 뭐 좀 정확하게 그릴 건 아니지만 대략적이나마
자, 이 칸만 이거 이따 할까요? 근데 얘가 무중심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려서 2대1 되는 지점에 중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가운데 라인 짝짜름이에요. 당연히 수직난, 수직이 등분선된다고. 그러면 수직라인으로 이렇게 와서 이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라인을 그릴 때 정사각형이더라 이런 거 아니야? 그때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는 모르지만 그럼 이 항변의 길이 얼마냐 이게 문제라고요. 의미를 따지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좀 이해를 돕게 해서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드린 건 한데, 아 그럼 이 길이 얼마냐 이거지. 이 루트 2 1 뺄 때 루트 2 얘가 2고 얘도 2니까 아니야? 그럼 얘는 루트 2 2대 1이니까 그럼 얘는 3 루트 2 2대 1 아니야? 그잖아. 그럼 3 루트 2 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해보겠어. 이 항변의 길이 2대 2 3이니까 우리 희성이는 마지막 이게 잘 안되나봐. 이런 거 별로 맘에 안되나봐. 이런 거 솔직히 맘에 안 들지. 야 2대 루트 3인데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겠지. 네가 더 크니까 너 이런 거 연습 좀 해야 돼. 네가 이런 거 안 하니까 풀이가 길어지면서 실수한다니까. 더 못 믿은 말고 뭐 15번 다음에 대한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다. 이게 그 평행사변형이면 이게 평행한 마주보는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랑 얘랑 평행, 얘도 평행, 이게 평행사변형인데 일반적으로 A, B, C, D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이 안 그려져 있더라도 그럴 때 이 점의 좌표가 0,1, 이 점의 좌표가 A,2, 이 점의 좌표가 6,AB,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 6,7이라 하자. 그렇다면 A3승 더하기 B3승이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 봐 지금. 뭐 틀렸어? 그러면 이게 각종 책의 답안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대학생 그려봐라. 그럼 무조건 이등분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여기 이등분, 여기도 이등분한다. 이 논리로 거의 푸는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점의 좌표인 더해서 반 3, 그죠? 이번에 여기 갖고 할까요? 2분의 9. 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얼마냐? A, B는 2 나와요. 3? 3이니까 5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서 반, 에헤이, 제가 알려면 2 나와야 되겠네요. 8, 틀려. 얘랑 얘랑 더해서 반 하면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해서 반 하면은 A 더하기 B는 6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3이 나와야 되니까. 또 이거 두 개를 알면 이거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의미거든. 이게 일반 답안지 있는 풀이법인데 꼭 이렇게만 풀어 그런 것도 아니야. 한번 봅시다. 아니 얘가 이렇게 가요. 그럼 얘랑 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길이도 똑같고 방향도 평행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볼 때 y값, x값은 얼마가 커졌어. 근데 y를 보니까 6이니까 6. 그럼 얘도 y가 6 커져야지. 8이겠네. 이것도 맞는 말 아닌가? 방법이야. 천차만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지금 보니까 2에서 1 됐다고. 그럼 하나가 줄었잖아. 그럼 얘도 하나가 줄어야 돼. y값은 맞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같은 반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x값을 따지면 a에서 0으로 갔다고. 그럼 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a-0이라고 하는 이 차이 가 여기 차이랑 똑같아야지. 6-b랑 넘기면 같은 수 나와.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야. 내가 지금 해준 게 좀 좋다, 야 이건 나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뭘 해도 괜찮은데 가장 알고 있는 풀이법 중에 가장 간단하고 빨리 할 수 있는 풀이법이 최고인데 풀이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누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이런 설명 하는 사람 나밖에 없으려고. 내가 이상한 얘기 잘하고 그래. 아니 어렸을 때도 그랬어. 그냥 수학에 내 마음대로 풀면 되지 뭘 꼭 답안지?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답안지라는 풀법은 너무 길기도 할 때도 많아. 그래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답안지 풀이법하고 나온 틀린 게 많아요.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배우기 얼마 없어서 풀이법이 좀 한정돼 있지만 고3쯤 돼서는 정말 풀이는 내 마음대로 풉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총동을 해서. 그래야 고3 수학이 되세요. 1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라는 점도 있고 B라는 점도 있고 C라는 점이 주어져 있나봐요. 삼각형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A가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서 이렇게 다 주어지게 돼요. 근데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직선 L이 이렇게 지나갔나봐. 직선 L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직선이냐면 A부터 수사의 발을 끌어내려도 이 길이, 여기 길이, 이 길이, 수직거리가 다 똑같아졌더라. 그 말이지? 그 말이 아닌가? 그렇지. 세 점으로부터 같은 됐으니까. 참고로 어떤 직선이 있고요. 이 점이 있을 때 여기서 이 점은 직선까지 거리라고 하는 건 수직거리를 가리킵니다.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정의야. 어떤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내린 이게 최단 거리, 최단 거리. 가장 짧은 거리. 이게 거리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된 거지. 어디가 삼각형이 먼저 도형은 항상 순서가 있으세요. 얘가 먼저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직선을 그릴 건 어떻게 그릴 거냐. 이 수직거리, 이 수직거리, 이 수직거리 같아지는 직선을 그리겠다는 얘기죠. 그걸 L이라고 하자. 다 된 거야. 근데 이 L이 조선분 AB, 그러니까 여기를 P, 그러니까 여기를 R, 여기를 Q, 그러니까 여기 Q 라고 잡았는데 그 다음 여기 R은 여기 중점인가 봐요. 그럴 때 이 삼각형을 구해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해라 이 문제인가 봐. 우선 그림을 가지고서 문제 이해를 먼저 하셨으면 이게 중학교 때 풀이법이 이런 게 많아요. 정말로 하란 대로 하는 풀이법이 많습니다. 쉽게 가면 지금 문제를 갖고 설명을 해드리면 A, B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L을 구해요. 응? L을 구합니다. 그런다 PQ도 구하고 R도 구해서 다시 무게중심 구하고 이런 풀이법이 많다고 중학교 때 하란 대로 하는 풀이법이.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문제에서 설명을 해준 것과 내가 원하는 풀이를 끌고 오는 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 L 구하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거 배웠나요? 안 배웠거든요. 내일 배워야 돼요. 저거 하나 봐봐.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야지. 이게 뭘 의미할까 도대체. 그러니까 문제를 전체적으로 읽어서 전체 틀을 봤어. 아 뭔지 알겠어 이제. 아 이게 이 말이구나. A, B 이렇게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다. 근데 도대체 A, B, C로부터 도대체 얘 L이라는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야만 저런 일이 벌어지냐. 아마 이럴 것 같은데?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잡아서. 이게 L 아닐까? 이게 L이지. 안 그러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여기다 수선의 발을 끌어내린다면 이쪽도 끌어내리고.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같다는 얘기는 이 직선과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여기도 같대. 그럼 이 삼각형과 얘가 합동이야. 그럼 합동이라는 얘기는 이게 같으니까 여기도 중점이지.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문제를 쭉 읽어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아 저기는 PQ가 중점인가 보다. 이해했어요? 아 저 PQ가 중점이구나. 여기가 얘도 중점이 안 됐어.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야. 어떤 삼각형이 있어. 그리고서 중점을 잡으래 여기. 자 여기 중점 잡고 여기도 중점을 잡으시고 그리고 연계하시라.
그럴 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세요. 이게 문제라. 그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봐봐. 이 점을 x1, y1이라고 하고요. 이 점을 x2, y2라고 할게요. 이 점을 x3, y3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x1 더하기 x2 콤마 2분의 y1 더하기 y2 라고 쓰면 되는 거죠. 더해서 봐. 얘도 a분의 y x2 더하기 x3 콤마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되겠지? 이 점도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했지? 끊어줘. 다 더해서 나누기 3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다 더하시면 x1도 2개, x2도 뭐 이상하다? 여기가 3인데 x2도 2개, 3도 2개 이로 나누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남지 않아요? 다 더하면? 그걸 나누기 3 하셔야지. 뭐랑 똑같았어요? 그냥 한 거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게중심 나오는 게 이거의 무게중심이나 여기 무게중심에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해도 이게 나올 거고 이거 가지고 해도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같은 점이네. 아 그러면 여기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네. 그냥 이거 가지고 하자. 우리 지은 어떻게 해? X끼리 다 더했어. 나중에 3, 1. 이 논리를 알고 있다. 또 이런 것들 어떻게 해? 그럴 거다라고 쓰시면 안 돼요.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어 맞네 라고 하고 들어가야지 맞겠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거의. 다시 Y값 3분의 1인데? 답인가 봐. 말은 많이 했지만 아마 나보고 문제를 풀라고 시켰으면 나 답만 썼으면 했지. 왜?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다 알고 있는 얘기가. 많이 해봐서 알고 있는 얘기야. 아 그냥 삼각형에 무게중심을 구하나 중점을 이어서 만든 무게중심이랑 일치하는구나. 그래 알고 있으면 답만 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풀이가 아는 만큼 주는 거야. 아는 만큼.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분명히 아니다 이거죠. 그럼 도형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다 확인하세요. 확인해 보신 다음에 하는 겁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도형 볼 때 가장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니들 문제 풀려면 가끔 그럴 때 에이 여기 60도 있지 뭐. 그런 거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볼 때는 안 보이면 그렇게도 해야지. 시험 볼 때야 도저히 모르겠으면 그냥 찍어서라도 풀어야지. 사실은 아 이거 딱 보니까 그때 60도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푸는 거 갖고 내가 뭐라고 안 한다고. 하지만 평상시 연습을 그렇게 하시면 시험 볼 때 그거밖에 안 보세요. 평상시 연습이 좀 돼 있고 막 고민도 해보고 뭐가 해서 논리가 생기는 거지. 그래야 그 몇 분 사이에 반짝 또 터지는 거야 논리가. 이게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적 사고이기도 하는 거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고생 좀 하자 이거지. 도형 공부하면서. 18번 딱 이 문제까지만 풀겠습니다. 근데 왜 시계 안 보지? 참고 있는 거야? 이게 또 시계 보면 또 따지실 거다. 18번 다음에 대한 네 점을 꼭지점을 한 사각형이 마름모다. 단, 비는 어디 같다. 아, 그러니까 사실 마름모의 정의가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 아니에요? 이게 마름모 정의거든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게 A. 0, A. B. B, 0. C. C, 6. D, 2, 4. 그렇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봐요. 마름모. 근데 마름모는 이런 성질도 있죠. 대각선 그리시면 수직으로 이등분 되시나요?
수직이란 말이 아직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요. 좌표 가지고 할 때는. 지금 알고 있는 게 좌표인데 그 좌표 가지고 수직하다는 느낌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아직 배운 게 없다 이거지. 내일 배워요. 그러니까 내일 또다시 뭔가 할 때 직선을 배우고 나시면 저걸 또 푸는 방법을 또 배우실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풀법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정말 멍청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멍청함이라고 하는 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똑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마름모가 원래 정의의 레벨의 길이랑 똑같은 삼각형이잖아요. 해요? 할까요? 아니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머리 좀 굴려봐요? 다른 풀이법 없냐? 야 중점 같지 않을까? 그럼 얘 더해서 반 2 근데 x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b도 모르죠 여기도 모르죠 그죠? 근데 2분의 c인 건 알겠네요 c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럼 얘랑 얘랑 더합니다 b 더하기 2 나누기 2는 2분의 c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b-c는 마이너스 2 라는 논리를 하나 끊어낼 수 있어요 중점 가지고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돼요. 구할 수가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문제를 못 풀어서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저기를 얼마인데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다시 루트 이렇게 하면은 4 더하기 a-4제곱 다시 루트 이 길이 c-2제곱 더하기 4 루 다시 루트 이 길이 b-c제곱 더하기 6제곱 36 이거 다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어우 산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정인데 근데 보니까 이게 있죠 루트 40인데 얘 나오겠네. 얘도 나오고. C-2. C-2가 그럼 얼마 나와야 되며? 36?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인가요?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C가 8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거나? 근데 C가 8이면 B는 얼마지? B가 6? 마이너스 10? 10 아니야? 10? 얘가 마이너스 4면 C는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B가? 근데 이건 아닌가 봐. B가 양수라면서. 이게 맞나?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A값도 마찬가지. 6 나오면 A-4가 6이거나 또는 뭐 틀렸어? C가 8이면 B는 아 C가 8인가? 그리고 A가 플러스 마이너스 6 여기도 그럼 A가 1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거나 근데 A는 둘 다 돼? 둘 다 되는 거야? B는 양수인데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네 이게 B, 0이면 B가 양수니까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B가. 그렇죠? 그 다음에 0, A가 지금 여기냐, 여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걸 모르겠고, 이 점이 2,4니까 D가 2,3이면 이쪽에 있던 얘기잖아요, 이쪽에. 2,3이 이쪽에 있던 얘기야, 진짜. 그죠? 그 다음에 C가 아까 구한 게 8이었지, 8. 8,6이면 이쪽 가서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얘 지금? C가? 그럼 A는 이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해서 마름모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림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그래서 A는 음수 같은 것 같은데 그럼 A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뭐 이상한데 뭔가 그림이 마이너스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A가 10이면 이쪽으로 올 텐데 잠깐만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아 A, B, C들 이렇게 되진 않아요 A, B, C들을 다 잡을 때 아씨 뭐 이상해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B가 잠깐만요 얘 B야 그 다음에가 C, C, C D가 2,4고 D가 2,4 그래서 A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에 여기겠네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은 뭐가 이렇게 된 거 맞죠 지금? 얘가 A값이 여기서 양수값 돼서 A가 2인가 보네 어?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요.